2021년 7월 30일 금요일 USK 뉴스입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음성인지 보여야 된다며 연방 공무원들의 백신 의무화를 공식 발표하면서 각 주정부들 또한 새로 백신을 맞는 주민들에게 100달러씩 인센티브를 주라고 독려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 각계 공직자협회나 노조 등이 강하게 반대하며 저항하고 나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미 전국 곳곳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 내 감염 사례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보다 쉽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다는 보도도 나온 오늘입니다. 자, 그런데도 백신 미접종자들을 거부한 한 식당 주인이 살해 협박까지 받는 등 미 전국이 다시금 혼란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5%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수요에 공급이 따라붙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원자재와 노동력 부족 때문으로 향후 몇 달간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전국 PPP 수혜자의 93%에 달하는 15만 불 미만 PPP 수령자에 대한 상감 절차가 대폭 감소됩니다. 업주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4일 SBA가 웹사이트에서 공개합니다. 코스코 매장의 주 고객들은 아시안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시애틀 등 북서부에 거주하며 연령은 35세에서 44세로 귀여운 아시아 여성들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12만 5천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아시안 여성들의 코스코 방문 횟수는 2-3주에 한 번꼴로 1년에 약 23번 정도 방문해 식료품과 개인관리용품 등 한 번 방문 시 평균 114달러를 지출한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전처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처 맥켄지 스콧이 성평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여성 두 명은 성평등을 위해 힘쓰는 4개 단체에 1천만 달러씩 총 4천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면 최고 96%의 예방 효과를 보이지만 약 4개월 정도 지나면 85%까지 효과가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백신 효능이 6% 조금 넘게 내려가기 때문에 백신 두 번째 접종 이후 약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 부스터샷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화이자 측은 전했습니다. 휴대전화 해킹 사례가 늘어나자 간단한 예방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휴대폰을 껐다가 잠시 뒤 다시 켜주는 것을 반복해 줄 것이 당부되었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 증가는 지난 4월 5%, 5월 11%, 6월 20%에 이어 7월 25% 등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직장과 식료품점, 종교시설 등 실내 감염이 급증해 지난 12일 이후 5배나 증가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느슨해진 방역망이 실내 감염 사례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매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구 소속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대상이며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5월 초부터 지급한 식당 지원금 캘리포니아주는 약 16,000개의 식당들이 57억 달러를 받았으며 LA 카운티의 경우 5,580여 개의 식당들이 20억 달러에 가까운 액수가 승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식당 영업에 무리가 없는 곳들이 수백만 달러에서 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으면서 역차별 소송까지 제기돼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렌트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LA, 롱비치, 산타클라리타 시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LA시나 LA카운티 정부도 신청자가 폭주해 현재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거리와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의 캠핑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최종 서명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학교와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500피트 이내에 노숙이 금지됩니다. 또한 터널과 육교, 고속도로 진입로와 지하차도 등에서도 500피트 이내에 노숙할 수 없으며 티켓이 부과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클레멘테 섬에서 장갑차를 이용한 상륙훈련 도중 장갑차에 물이 차올라 침몰로 사망한 9명의 해군 유가족이 장갑차 설계사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BAE 시스템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BAE 시스템사가 수십 년 동안 장갑차의 결함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를 고치거나 군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해군 함정 USS 보넘 리처드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한 해병이 기소되었습니다. 해군 측은 기소당한 해병이 당시 보넘 리처드 선원 중에 한 명이었으며 화재를 일으킨 혐의입니다. 2022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료가 평균 1.8% 인상됩니다. 올해 기준 개인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830 수준이지만 정부 보조금 덕분에 실제로 내는 월 보험료는 $10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408-909-8282, 웹사이트 8282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지역 등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아예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입장을 금지하며 대신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객들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극장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약 5만 명의 뉴욕 시립대학생들을 미지급 등록금 1억 2,500만 달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선포된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봄학기까지의 등록금이 깨끗이 청산되며 졸업한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상륙해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35채 주택이 파손되고 수십여 채 가구가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11세 소녀를 상대로 폭행 및 강도 행각을 저지른 34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 조나단 페레즈는 소녀를 골목길로 납치해 성폭행하겠다고 위협한 뒤 폭행을 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당국이 그랜트 공원에서 8월 1일까지 약 40만 명 관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룰라팔루자 록 축제를 진행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동부에 위치한 아르고시 레스토랑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다는 팻말을 걸었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갖 항의를 받은 데 이어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 마리나에서 벌떼가 최소 6명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가정집 뒤뜰에 위치한 나무에서 100파운드 크기의 벌집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으나 소방당국은 아직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벌들이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 트래블 심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서부지역 213-700-3366, 중부 918-500-0395, 동부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궁에서 안산이 금메달을 추가해 첫 3관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격에서는 여자 25m 권총에서 은메달을 추가했고 남자 에페 대표팀에서 동메달에 성공하여 세계 7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유도 대표팀은 2016년 대회에 이어 이번까지 노 골드 위기에 놓였습니다. 호주의 카누 선수가 콘돔을 이용해 카약 앞부분을 수리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과 금메달을 차지한 제시카 폭스의 아버지는 영국 카누 대표 출신, 어머니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그야말로 카누 가족입니다.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100m 자유형 은메달리스트의 호주 카일 차머스 몸에서 부항 흔적들이 포착되면서 기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널리 쓰이는 부항, 하지만 올림픽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외국 시청자들에게 낯설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부항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뉴욕 브롱스에서 B라인 버스가 차량 두대와 추돌한 뒤 지하철 지진의 기둥에 들이받으며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 몇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며 경찰이 사건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 TSA가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이 증가하자 승무원들에게 호신술 교육을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테러 공격을 시도할 때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물 크기 모델 내에서 진행합니다. TSA 측은 이러한 교육이 항공사 직원들에게 상황 인식을 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모로코에서 9명의 아기를 출산하며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던 여성이 미 언론을 통해 행복함을 전했습니다. ABC 뉴스의 보도입니다. 26세 할리마 시세는 약 3개월 전 4명의 남자아이와 5명의 여자아이를 출산하며 세계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시세는 9명의 아이들을 위해 하루에 100개의 기저귀와 6리터의 우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마치 신의 선물과도 같다며 외동딸로 자라 대가족을 원했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는 이후 2명 정도 아이를 더 갖는 것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VR 헤드셋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리콜했습니다. 문제의 퀘스트 2 사용자 중 5천여 명 이상이 탈부착이 가능한 안면 접촉 쿠션 부품으로 피부 이상을 겪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45명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피부 이상 유형으로는 발진, 부어오름, 가려움증, 두드러기, 자결감 등입니다. 리콜된 부품은 헤드셋 구매 시 부속품으로 포함되거나 개별 판매되었습니다. 소유자들은 오큘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실리콘 커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퀘스트2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판매되는 제품에 실리콘 커버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는 8월 2일부터 휴대폰을 통해 파괴적으로 심한 천둥번개 경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보 발령은 토네이도, 대형 우박과 폭풍, 뇌우와 홍수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뇌우주의보는 최저에서 최고까지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파괴적 위협의 기준은 최고 2.75인치 직경의 우박 혹은 시속 80마일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뇌우입니다. 이러한 경보는 위험 영역 내 스마트폰에 무선 비상경보 WEA를 통해 자동으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네, 델타 변이에 감염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이 백신을 맞았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을 보다 쉽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 것으로 나와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내부 프레젠테이션 문건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감염된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미접종자와 비슷한 비율로 다른 사람들에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CDC 안팎의 연구 결과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으로 인한 증상 발현 또한 기존 바이러스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문은 CDC 과학자들이 이 같은 결론에 너무도 놀라 백신 접종자들의 일상과 관련된 기존 방역 지침을 일거에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네, CDC는 오늘 이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자, 그렇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역 실패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CDC가 백신 접종자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물론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는 지난 5월 3일 권고를 뒤집는 지침으로 갑작스러운 급전하는 백신 보급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에 다가서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자평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지가 입수해 오늘 공개한 CDC 자체 내부 문건만 보더라도 델타 변이의 특성 때문에 전세가 바뀌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는 진단도 담겼습니다.
델타 변이가 백신 보급 속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더 많이 유발하고 천연두처럼 전염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론입니다. 문건에는 델타 변이 감염 때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젊은 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높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도 실렸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백신 접종자 1억 6,200만 명 가운데 유증상 감염자가 매주 3만 5천 명씩 나온다는 추산도 담겼습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병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매우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CDC로서는 중증 질환과 사망을 막는 백신의 입증된 효과를 계속 강조하면서도 이 돌파 감염이 드물지 않은 데다가 백신 접종자들도 전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중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방역 성공 목표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웨인 주립대 리스크 소통 전문가인 매슈 시거 교수는 기적 같은 백신을 실컷 이야기하다 자만의 덫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CDC 또한 내부 문건에서 백신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지만 연령과 면역 수준 또 같은 많은 변수에 따라 개별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백신 접종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시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들이 증가하면서 돌파 감염 또한 그 일부로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백신 보급의 궁극적 목표로 거론되던 집단 면역이 더욱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됐다고 진단했는데요. 콜롬비아대 질병학자인 제프리 셔먼은 CDC 내부 문건에 대해 백신 접종자들도 델타 변이를 상당한 수준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백신은 이제 집단 면역보다 자신을 중증 질환에서 지키는 개인 보호수단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고 또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연방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제시했다가 강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며 현재 난감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어제 전해드린 대로 40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담았던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인지 보여줘야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 각 주정부들은 새로이 백신을 맞는 주민들에게 100달러씩 인센티브를 주라고 독려했는데요. 자, 하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는 즉각 각계의 공무원단체나 노조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사법당국 요원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면 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협회는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연방사법당국 요원 2만 6천 명을 그 회원으로 노조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체국 직원 노조입니다. 우체국 직원 노조 또한 백신 의무화 같은 이슈는 연방정부가 반드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했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3만 명에 달하는 노조원을 거느린 미국 내 두 번째 큰 교원 노조입니다. 바로 전미교사연맹인데요. 전미교사연맹 역시 백신 의무화는 연방정부와 노조가 단체 교섭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방국세청 IRS의 간부인 매니저들의 모임 프로페셔널 매니저 협회 역시 백신 접종 의무화 같은 이슈는 각 부서의 지도부에게 맡기면 된다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자, 물론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와 나사 직원들의 단체 그리고 국제 테크니컬 엔지니어 협회 등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는 다수의 연방 공무원들로부터 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거친 찬반 논쟁 또한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코로나 관련 경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경제 위기 때문에 집세를 지지 못한 이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사태를 방지해온 정부의 유예 조치가 이제 이번 주말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연방의회가 특단의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두 달 사이 최대 36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보여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퇴거 유예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이 그런 선택지를 더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연장 불가 방침을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조치를
다시금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달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 전국 가구는 무려 64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통계국 설문에서도 앞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서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이 올해 6월 현재 3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연방의회가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70억 달러 예산을 배정했지만 주정부나 시 당국이 지난 6월까지 집행한 자금은 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자,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세입자들의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연방의회가 지체 없이 퇴거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시당국의 예산 집행을 서두르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측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대안을 만든다는 입장으로 공화당의 그 처리를 막지 말아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화당뿐만 아니라 현재 건물주들의 불만도 임계점에 달했는데요. 전국 아파트협회는 퇴거 유예 조치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봤다며 26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협회는 퇴거 유예 연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자들에게 비싼 서비스를 보상도 없이 제공하라고 강제하는 행위이며 세입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빚더미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속 사상 최악의 퇴거 사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인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집에 오래 머물면서 정원 가꾸기와 요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고 이제 외모 가꾸기나 쇼핑은 덜하게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노동통계청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발표입니다. 미국인들의 2019년과 지난해 일상생활을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해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약 10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2019년에는 8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2019년에 평균 6시간보다 57분 약 1시간가량 더 늘어났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줄었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2019년 대비 지난해 30여 분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그 대신 걷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나 대폭 줄었는데요.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하루에서의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바로 전화통화였습니다. 2019년에 평균 하루 통화 5분에서 지난해 8분으로 61.5%가 증가했습니다. 또 잔디 손질과 정원 가꾸기에 들인 시간이 2019년 평균 12분에서 16분으로 30.8%가 늘어났고요. 자, 쉬면서 여가 활동에 들인 시간은 2019년 평균 3.9시간에서 지난해 4.6시간으로 17.6% 길어졌습니다. 물론 스포츠 활동에 쓴 시간 역시 19분에서 22분으로 증가됐는데요. 이 밖에 음식 준비와 뒷정리에는 6.7%, 반려동물 관리에는 2.7% 더 시간을 썼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 역시 2019년에 평균 8.8시간에서 지난해 평균 9시간으로 2% 늘어났는데요. 반면에 쇼핑 시간은 같은 기간에 21분에서 17분으로 21.8% 감소했습니다. 물론 몸치장에 들어간 시간 또한 41분에서 36분으로 10.7%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리 가격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 전국 지방정부와 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들을 사용하는 데 그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 오늘 들어왔는데요. 물론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의 유효기간은 지난달 10일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6개월로 또 연장됐습니다. 자, 이는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버릴 상황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자, 이는 지역마다 수만 백신에서 수십만 개의 백신들이 지난달 말 폐기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존슨앤존슨 백신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사 백신 또한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성인 6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접종 속도가 느려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늦어져 백신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 시간이 임박해지고 있자 결국 일부 백신은 유효기간을 연장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 유효기간이 끝난 백신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인 전체에 대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자, 한편 이제 미국 내 1일 확진자 수는 89,181명. 다시금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주말 되시고 8월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